안녕하세요. 모태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를 해드렸듯이 홍미노트7의 사용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금 Q10에서 램 3기가 모델의 경우 19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제품에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단점이라고 지적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타이트하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구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은 솔직하게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홍미노트를 사용하면서 카메라에 대한 큰 기대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 기본적인 촬영, 뭐 급할 때 쓰는 용도 정도로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4800만화소 초고화질 듀얼 촬영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야경 촬영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는 그런 광고 문구를 봤었기에 제가 홍미노트5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좌측이 홍미노트5, 우측이 홍미노트7인데요.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더라도 선해도라든지 색감 이런 표현에 있어서 홍미노트7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하나 재밌는 것이 홍미노트7의 경우 광각으로 찍힌 것 같이 화각이 좀 넓습니다. 하지만 홍미노트5의 경우 크롭된 그런 이미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정확히 기술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화각이 넓다는 것은 좀 더 넓은 장면들을 이렇게 담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야경 촬영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노이즈인데요. 이 두 제품을 비교해보면 홍미노트7 쪽이 노이즈도 훨씬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경 촬영은 홍미노트7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중급기 이상의 스마트폰과 견조도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간은 어떨까? 홍미노트7과 비교해서 홍미노트5는 크롭된다는 느낌을 주간에서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야간보다는 덜하지만 둘 이미지를 비교를 했을 때 색감 표현이나 선해도는 홍미노트7 쪽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인데요. 조리개 값이 밝아서 그런지 홍미노트7은 좀 더 밝게 사물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보면 홍미노트7의 경우 하늘을 나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미노트5의 경우 그냥 검게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데서 차이가 좀 느껴졌고요. 야간에 꽃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홍미노트5의 경우에는 그냥 꽃이구나 라는 정도 느낌을 전하는 데 반해서 홍미노트7의 경우에는 비교적 화사하게 표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주간 동영상 촬영의 경우에도 홍미노트5는 약간의 크롭이 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색감이라든지 밝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미노트7이 훨씬 더 괜찮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야간과는 달리 주간 동영상 촬영은 둘의 차이가 아주 미세한데 크롭된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FHD 60프레임의 타임랩스와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한 것은 홍미노트5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4K 촬영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에 있어서 좀 더 높은 퀄리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중국 기업들이 삼성을 추월하네 마네 하더라도 카메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수준이 조금 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술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의 경우에도 조금만 개발을 게을리 한다면 추월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카메라는 1300만 화소를 적용했는데 AI 인물 모드와 배경 부캐, AI 스마트 뷰티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넣어서 화장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게 되는데요. 못생긴 제 얼굴도 나름 봐줄만 하더군요. 전면 카메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전 홍미노트5와는 달리 얼굴 인식으로 화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20만원, 19만원대 가격을 가진 이런 제품에서 이만한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자체가 그저 놀랍기만 할 뿐이군요. 인식률도 상당히 빨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S10의 화면 지문 인식보다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후면 지문 인식과 전면 페이스 아이디를 동원해서 이렇게 잠금 해제를 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영화를 볼 때는 물방울 노치 부분까지 전체 화면으로 키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의 설정을 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 줌인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베젤이 얇아지다 보니 화면에 대한 몰입감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흙수저라 갤럭시 S10 같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못하는 저에게는 대리 만족감 같은 것도 전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갤럭시 S10도 사용해 볼 기회가 생겨서 다음에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은데 스피커가 한쪽에 몰려 있다 보니 영화나 게임을 할 때 조작을 할 경우가 생긴다면 스피커를 막아서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말이죠. 듣지도 않고요. 여기에 스크래치 방지도 되고 그립감도 쫀득쫀득해서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자주 떨어뜨리는 분들이라면 별도의 범퍼 케이스는 하나쯤 준비해 두는 게 좋겠죠. 이전 홍미노트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SIM카드는 듀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SD카드를 장착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라기보다는 영화관 같은 데서 의도치 않게 벨이 울렸을 경우 그냥 입을 틀어막듯이 막아버리면 되니까 아주 좋은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억지 주장이긴 하지만 말이죠. 스테레오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사운드는 나름 만족스러운 수준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화나 음악을 듣기에는 충분했었고요. 소리의 크기도 작지 않고 적당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냥 이어폰을 듣지 않고 스피커만 이용하더라도 영화나 음악 감상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냅드래곤 660 프로세서를 적용한 홍미노트 7의 게임 퍼포먼스는 어떨까? 제가 한번 배틀그라운드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떨지 먼저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일단 놀랬던 게 밸런스 화질에서 플레이가 가능했다는 거죠. 이거는 홍미노트 5의 경우에는 아주 최저 화질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플레이를 해봐야겠죠.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끊김없이 잘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약간의 끊김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와이파이 공유기의 문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만족스러웠고요. 게이밍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퍼포먼스를 자랑한다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깡패니까요. 다 좋은데 중고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제발 좀 뿌리지 말고 10억이 넘는 인구 똥가루를 마신다고 생각해봐라. 제발 부탁이다. 참고로 안투투 벤치 점수는 홍미노트5보다 3만 점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리뷰의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저는 디자인적으로 물방울 노치가 적용이 되어서 인터넷 검색을 할 때도 좋았지만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감상할 때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한 3년 정도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베젤도 두껍고 성능도 떨어지고 이래서 새 폰을 구입할까 하는데 만만치 않은 가격 때문에 저렴한 폰을 구입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면 홍미노트 7은 충분히 그런 유저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뷰에서도 확인했듯이 카메라나 게임 성능도 무난한 수준을 유지해서 여러 다방면적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폰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참고로 안드로이드 9.0 파이에서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홍미노트 7을 확인해보니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으로 폰을 바꾸지 못하는 유저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름 정성을 쏟아서 홍미노트 7의 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 소식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